my world. Let's make it count. I must practice tolerance. Regeneration. Mountain Dew GSM Seasonal. Regeneration. The question is why? Can I get satisfied? Be the lucky one. Have a normal life without this brutal figh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Mountain Dew GSM 시즌은 코데스 32강 그룹 C의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세현이고요. 도움 말씀에 황영재, 박진영 해설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올라가는 선수들의 명단 살펴보면 프로토스가 3시에요. 저그 하나에. 많아요. 네. 네, 32강 이제 첫 그 분포, 종족 분포에서도 프로토스가 이제 상당히 많은 편이었는데 보통 그렇다 하더라도 뭐 16강, 8강 올라가면서 이제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네. 현재까지는 프로토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도 이 프로토스와 테란의 대결이 펼쳐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프로토스들이 테란전을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선수들, 이제 장민철 선수에게 물어봤을 때는 네. 테란전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이제 막 세싱탕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대엽 너에게는 질 수 있겠지만 오늘 두 명의 테란을 잡고 난 16강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네 명의 선수가 지금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오늘 경기 나선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세 코데스 오늘 그룹 시야 대결 김대엽과 장민철, 김도욱, 고병재 선수를 추격합니다. 오늘 1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돌아온 Y맨. 네, 왜냐하면 MC 장민철 과연 성공적으로 16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장민철 선수가 정말 많은 그런 게 전향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장민철 선수가 아마 이번이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복귀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장민철 선수가 그렇다 할지라도 실력만큼이 또 많이 끌어올려가지고요 충분히 오늘 네, 이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경기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엽 선수와 장민철, 잔뼈가 굵고 그 최고의 포스를 계속해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김대엽이에요. 수비형 프로토스의 정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탁월한 후반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흡포전에서는 약간은 초중반에 위험한 순간들이 분명 느껴졌었거든요. 오늘 그리고 특히나 장민철 선수가 워낙 공격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수월하게 넘기지 못한다면 오히려 김대엽 선수가 두 번 연속으로 초반에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네, 보승자 출신의 김대엽 선수와 오늘 장민철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장민철 선수도 이 GSN의 역사를 쓴 선수예요. 그렇죠. 뭐 이미 우승을 또 차지한 만큼 그 커리어나 그런 그 배포 이런 것들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스타크래프트 2 선수 그 활동 경력이 중간에 단절됐다는 점. 그러니까 이 점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뭐 레더 점수는 물어보니까 많이 올렸어요. 거의 이제 6,500 가까이 올렸다고 하는데 뭐 낮지는 않은 점수지만 정상급 선수와 비교해봤을 때 아직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는 거. 김대엽 선수의 점수와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이 갭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어야 되겠죠. 네, 장민철 선수의 그 길고 긴 그 공백기. 그렇죠. 그 공백기를 좀 이겨내면서 이번 예선을 뚫었거든요. 공백기를 메워줄 수 있는 게 기세인 거죠. 장민철 선수가 이제 이번에 예선을 통과하기도 했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새로운 팀에 입단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세로 이제 기량이 좋은 김대엽을 잡아낸다면 기량마저도 장민철 선수가 올라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김대엽 선수와 맞대결 승자가 누가 될지 1세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틴듀 GSM 시즌 리제너레이션 게임이 시작됩니다. 오토메이턴 게임 준비 완료.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프로토스 김대엽. 플라이스 스태치 꾸준히 GSL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빨간색 프로토스 돌아온 MC 장민철. 룻게이밍 와이맨 MC 올해 경기에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장민철 선수가 좀 많은 연습량을 자랑하면서 올해 첫 번째 경기를 잘 풀어나간다면 좋은 경기 결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민철 선수가 정확히 딱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김대엽에게 이기면 16강 진출함을 100%다. 난테란에게 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김대엽 선수를 상대로 준비된 그 칼을 좀 꺼내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얼마나 날카로울지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장민철. 네. 사이클론이 듀에게 졌네요. 네. 오. 장민철 선수 또 많은 팬분들이 응원하셨어요. 그렇죠. 이 선수 이제 오픈 시즌 때 우승을 차지한 정말 이제 스타트의 레전드라고 평가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해외 팬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또. 그렇죠. 그때 당시 포스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돌아온 MC. 그것도 이제 이 공백기 동안 뭐 군대를 갔던 것도 아니고 네. 뭐 여러 군데 방황하다가 다시 내 집은 GSL이다. 고향으로. 예,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장민철 선수가 이번 예선을 참가했을 때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많은 팬분들이 좀 기대하셨거든요. 근데 1회차 때는 좀 이제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2일차 때는 이제 솔트 오브 선수를 두 번 잡아내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팬들의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장민철이 GSL에서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네. 그런 거 보면 뭔가 그 당연히 노력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재능도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해도 예선 정도는 한번 뚫어볼 수 있을 정도의 네. 이렇게 빠르게 기량을 올리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나도 다시 한번 더 도전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도전에 성공한 선수들이 있는 걸 보면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벤트들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인터뷰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그 참여를 통해서 나의 가능성을 다시 읽을 수 있었다. 이번 예선에 복귀를 한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뭐 최지성 선수, 윤영서 선수, 조중혁 선수, 막 강동현 선수, 박수호 선수까지 대다수의 선수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예선을 뚫은 선수가 두 명이에요. 정명훈과 장민철. 그렇죠. 근데 장민철 선수는 가장 적은 연습량이었거든요. 사실 시간 자체는 한 두 달 정도 연습을 하고 예선을 통과한 거다 보니까 확실히 재능적인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여기서 재밌게 돌아가네요. 네. 오늘 장민철 선수랑 쿠프전, 그러니까 동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장민철 선수가 딱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투프전, 우주건물 빌드 안 좋다. 쓰는 선수들이 뭔가 유행에서 비춰진 느낌이 강하다. 두 번째, 전멸은 거의 할 필요가 없다. 였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전멸을 이제 김태 선수가 눌러놨거든요.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오, 근데 진짜 장민철 선수가 최근 트렌드에 맞는 빌드를 확실히 준비를 잘했네요. 지금 선수들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공격 타이밍이 어렵다. 그 타이밍이 굉장히 매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장민철 선수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재련소를 먼저 지어주면서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써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사도가 상대방의 3사정을 잡아주진 못해도 사도 4기여서 추적자 2기 잡고 사도 2기 잡혔으면 이득이죠, 이거.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뭔가 발전에 너무 과한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게 준비되기 전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업그레이드가 모두 완료가 되어야 이제 강력해지는 거고 특히 또 한편으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도 공이랍 정도는 티가 좀 잘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공격기 2단계 업그레이드부터 뭔가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보니까 그 한 번에 그 타이밍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래도 사도 압박을 통해서 상대 앞마당 활성을 약간 늦추면서 보막 공격소를 지었다가 파괴하게 만든 이 성과 덕분에 그 필요한 시간을 약간 벌어낸 거죠. 오늘 장민 선수 빌드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사도 위주로 찌르는 식의 플레이를 하는 거는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파수계를 4기가량 찍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사도로 이득을 취해주면서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파수기 4기로 환상정찰을 계속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멸적자가 됐을 때 이제 언덕위로 올라와서 막 본진과 앞마당을 동시에 흔들려고 할 땐 불멸자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문제죠. 전멸 개발 이제 마무리가 좀 됐고 일단 뭐 불사조와 혹은 뭐 맞전멸 이런 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기동력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앞마당의 투사도도 봐야죠. 네, 이걸 네. 최대한 피해 없이 막을 수 있느냐죠. 역전으로. 오! 지금까지는 장민철 선수가 수비를 괜찮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4기 잡힌 것도 지금 뼈아픈 상황이에요. 탐사정을 좀 쉬는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지금 딱 10기가량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지만 그걸 메워줄 수 있는 게 저 공업입니다. 네. 재련소를 굉장히 빠르게 돌려놨기 때문에 공 2업 타이밍을 장민철 선수가 노릴 때 김대엽 선수는 트리플 짓지 말고 버티는 식의 플레이도 필요한 거죠. 병력 뒤쪽으로 빼고 있는 김대엽 선수고요. 전진해요. 상대의 전멸을 확인을 했는데 분광기를 눌러주는 건 글쎄요, 견제를 위한 분광기라고 했을 때 약간 위험한 분광기고 오히려 이건 정면에 그냥 01업 타이밍도 한번 네, 찔러보는 신용 정도?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지금 당장에는 삼가스만, 삼 융화소 세 개만 지어주면서 변경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찌르기 타이밍을 재도 괜찮죠. 근데 이제 불멸자를 태워서 가다가 분광기가 막 전멸척자에 터지면 전 그대로 경기를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만 태워서 견제 위주로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가면 좀 더 늘리고 있는 김대엽 선수고요. 일단 사도를 태웠다라는 건 이제 아케이드 컨트롤에 가면서 견제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여차하면 사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로 봤을 땐 가벼운 견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김대엽 선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낄 겁니다. 이제 앞서서 사도와 함께 추적자가 본인 앞마당에 동시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병력 조합을 봤잖아요. 그때 사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환상불사조가 보니까 뭔가 병력이 좀 비어 보여요. 이러면 이제 병력 하나쯤은 또 돌렸을 수 있겠구나 해서 추적자를 뒤로 뺄 수 있는 건데 얘는 뭐 잠깐 설마 타이밍이 맞나요? 이거 설마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서 타이밍이 공간기를 아! 필터 거기로 와! 잡았어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와. 냄새 잘 맡았네요. 아. 와. 자 여기 들어가서 확실히 좀 끊어냈습니다. 이거 많이 봤어요. 프로게이머 그 특유의 감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장민철 선수가 그럼 노려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인 거죠. 서로 이제 트리플을 따라가면서 후반 운영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탐사정 최적화는 맞춰놨으니까 공 2업 타이밍 때 저 분광기 추가로 찍은 거 나오면 가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반박자 빠르게 공 2업이 됐을 때 조합을 믿고 싸워줘야 되는 거죠. 네. 정세 통해서 이제 안쪽 상황까지 봤고요. 이렇게 육관문 데미지 업그레이드가 먼저 됐다라는 이 점을 바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죠. 아무리 정면 타이밍을 잡는다고 해도 양동 작전이 가능할 때 이럴 때 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장미천 선수 원하는 타이밍을 그대로 잡기 좀 애매해졌고 오히려 김재엽 선수는 트리플을 약간 정도 뭐 돌리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뭐 많이 필요 없이 일꾼 서너 개만 붙여도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트리플 완성된 상태로 본진 쪽에 이제 광물이 떨어질 때가 됐잖아요. 정말 그 탐사정 한 두세 개 정도 트리플에 보내주면서 멀티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장미천 선수가 공이업이 되기 전에 미리 나가서 분광기와 함께 생산하다가 공이업이 됐을 때 바로 싸움을 걸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이업이 되고 나서도 느긋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건 김대엽 선수가 공이업을 맞출 거예요. 이거는 불멸자를 안 찍은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 지금 당장의 주력류순 집중감과 광전사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충분히 막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도칭개발 이제 마무리가 된 장민철 선수가 안쪽 들어가서 다시 한번 견제. 그러니까 이 견제만 광전사. 막아낸다면 이제 정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저 활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연결체만 파괴할 수 있으면 그 정도만 만족을 하고 빼주는 게 네. 가장 무난하겠죠. 트리플조로 가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관세기. 불멸자가 없는 쪽이 김대엽 선수다 보니까 트리플을 버리는 판단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죠. 사실 장민철 선수도 지어 짠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여기서 더 큰 이득을 거둬야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 추적자가 이번에 또 시도하려고 했던 건 분광기 끊으려고 한 거거든요. 보통 뒤쪽에 분광기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장민철 선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처럼 분광기를 아예 본대 병력에 가깝게 배치한 것 이런 꼼꼼함이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뭐 이런 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7천간 좀 내기. 근데 이거 지금 김대엽 선수가 공사업을 누르면서 조금 더 길게 보고 있는데 장민철 여기서 쥐어 짰거든요. 충전소가 셋. 그러니까 불멸자는 확실히 좀 부족한데 아, 이 흔들기로 상대 급하게 만들죠. 자 앞으로 좀 갑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분광기가 있으면 김대엽 선수가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분광기가 없기 때문에 장민철이 아케이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죠. 계속 지금 밀어붙이면서 입구 문을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전소 에너지는 다 뺐는데도 아직 장민철 선수 화력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불멸자 세 개 맞고. 불멸자와 함께 추적자를 녹일 수 있으면 여기서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화력 싸움에서 승리. 이야 이게 뭐 3대1 일인가요? 자 불멸자 여기 들어왔던 앞마당의 연결체를 깨는 건 사실 사를 치는 거고 김대엽 선수는 뼈가 부러지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일단 분광기를 끊어낸 건 김대엽 선수가 자리 줬는데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병력이 아직 만만찮게 많아요. 추가 소환으로 이 병력을 몰아낼 수 있느냐인데요. 네. 확실히 장민 선수가 이 빌드를 준비한 이유가 있네요. 제런서를 먼저 지어주고 업그레이드를 맞춰주는 빌드! 1선 대결 와이맨 MC 복귀한 취한스 코드에서 김대엽 선수 잡아내면서 1대 앞서 나갑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장민철 선수가 그 동족전에 대한 그 개념을 뭐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핵심이 좀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전면을 누르게 되면 타이밍 공격이 상당히 취약하고 견제를 뭐 막을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막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힘에는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멘트를 좀 들었었는데 와 근데 진짜 결과적으로도 그 불멸자의 그 수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아주 멋지게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이 불멸자 수 그 직전과는 숫자 비슷했습니다. 불멸자가 있었거든요. 장기철은요. 어제 지금 이 경기가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어제 김대엽 선수가 그 스타트 내에서 전 좀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후보전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경기를 연습하는 걸 몇 경기 지켜봤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비력을 보여줘서 오늘도 이제 장기철 선수를 상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완벽하게 그것도 한 방에 뚫어버렸습니다. 네. 포프전에서 먼저 1승을 챙긴 장민철 선수. 오늘 김대엽 선수는 잡아내면은 16강 올라갈 확률이 100%다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는데 두 번째 세트에서 지금 잡아낼지 김대엽 선수가 이 경기 지더라도 흔들리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거 뭐 여행이나 막 빌드 얻어걸리고 막 이렇게 이긴 게 아니에요. 정말 실력으로 이긴 거라서 김대엽 선수 이거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네, 경기 줄 끝났으면 이 세트 해결 만나 보겠습니다. 멀티뉴 최승 세즈먼 리제너레이션 게임이 시작됩니다. 포트 알렉산더 게임 준비 완료.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김대엽. 스플라이스 스태치. 장민철 선수의 타이밍 러시 흔들렸어요. 입구가 열리면서 경기를 내줬습니다. 0-1 밀리고 시작하는 김대엽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장민철. 임팩트 있는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김대엽 선수를 쓰러뜨렸어요. 선제연소를 지어준 이유를 보여준 겁니다. 김대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을 짓는 모습까지도 보여줬고 그 이후엔 장민철 선수가 트리플을 깨고 들어오는 모션을 안 취해주다 보니까 아 이거 운영인가 보다 공사업을 눌렀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장민철 선수가 좀 준비해온 이 빌드 굉장히 좀 날카로웠고 김대엽 선수 쓰러뜨리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채팅창 내에서는 김대엽 선수에게 좀 약한 모습을 장민철 선수가 보여줬거든요. 근데 김대엽 선수와 얘기를 한 게 아닌 저와 얘기를 할 땐 장민철 선수가 자신감이 좀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표프전 연습을 할 때 정말 많은 선수들이랑 연습을 했는데 단 한 선수 빼고 승률이 50%가 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세트 빌드를 보니까 오늘 2대0도 가능하겠네요. 그 정도로 장민철 선수가 날카롭게 빌드를 준비했고 네. 최근 그 트렌드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토스 장민철 선수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대엽 선수에게 요구가 되는 건 완전소로 이제 최적화만 생각을 하고 한 번의 그 트리플 이후에 한 번의 싸움 타이밍만 생각을 해서 이제 길드를 준비하고 유닛을 준비하면 너무 단조로운 패턴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싫어서라도 뭐 우주 건물을 준비한다거나 전멸을 준비한다거나 이제 변화를 깨하는 건데 김재 선수는 1세트 때 변화를 깨한 거거든요. 전멸 추적자로. 하지만 전멸 추적자가 거둔 성과가 궁극기를 잡은 건 크긴 하지만 그 이외에 좀 약간씩 아쉬웠던 점.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완전 정말 정석 가까이 가거나 혹은 또 한 번 더 변화를 줄 거면 네. 그 변화를 통한 이득을 크게 취해야 됩니다. 진짜 솔직히 좀 대단했던 게 이 김대엽 선수가 정찰을 못한 상황이라면 장민철 선수가 빌드를 워낙 날카롭게 준비를 해서 그 한 방만을 노렸다면 당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환상불사조로 계속 정찰했거든요. 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트리플이 없어서 쥐어짜는 올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알고 대처하는 김대엽을 뚫어냈다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김대엽 선수 푸푸전이나 사실 다른 종목을 보게 돼도 상대방이 뭘 하는지 알게 되면 절대 안 뚫리는 선수거든요. 네. 당연히 밀려야 될 것도 막아야 되는 선수인데 일단 그래서 김대엽 선수가 빌드를 약간은 좀 틀었죠. 우주관문 위주의 플레이가 안 나올 것이라고 장민철 선수는 예상했는데 우관을 먼저 타줬어요. 그래서 이번 세트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장민철 선수는 우주관문 빌드 지금 정말 별로라고 했거든요. 갈 필요 없다. 유행이 뒤처진 빌드다. 했는데 일단 상대가 선택을 했고 또 한 가지 그럼 전멸 추적자로 막아야 되니까 어차피 우관 상대로 지상 쪽도 추적자 너무 많이 찍게 되면 어차피 거기서 거기 아니라고 했더니 나 전멸 누르지 않고 막는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장민철 선수가 전멸 안 누르고 정말 견제 최대한 잘 막아내면서 또 한 번 더 이전 세트와 같은 강력한 타이밍을 잡을지를 봐야 됩니다. 예언자입니다. 김대엽 선수가 머리 썼거든요. 원래 선불사조를 찍었어요. 그걸 환상불사조가 봤는데 환상불사조가 앞마당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순간 취소하고 예언자를 찍었습니다. 장민철 선수가 예언자를 예상 못할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보막 충전소를 지어주면서 조금 더 이제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여지는 많이 없어 보이네요. 내려가고 있고요. 봤어요?
보충소 지어져 있습니다. 정말 장민철 선수가 말하는 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기존에 활동했던 선수들의 자신의 그런 그 스타크래프트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될 수도 있어요. 네.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선수가 오히려 더 핵심을 파고들어서 그 연구 결과로 승리를 또 한 번 더 만들어내면 네. 이건 진짜 분석을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게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역자로 끊어냈고 들어가서 좀 피해를 줘보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빈틈이 없어요. 보호막 충전수도 있고 추적자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예언자는 너프됐거든요. 추적자를 상대로 약해졌기 때문에 이건 예언자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살려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게시 붙여서 이게 트리플을 지었는지 공격 타이밍을 잡는지 그 체크가 가장 중요한 유닛이에요. 네. 일단 조금씩 차이가 있죠. 어떻게든 김대엽 선수는 크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주 관문을 제외하고 나서는 본대로 이제 맞춰나가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타이밍도 그래도 어쨌거나 장미철 선수가 조금 더 빠르고 테크 건물들도 뭐 로봇공학 시설만 보면 김대엽 선수가 늦진 않지만 황혼의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건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나 그리고 돌진 업그레이드, 직전과까지 모두 다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와 근데 여기서 트리플 짓네요. 아 이거 무수죠. 9시에 올리고 있어요. 지금 테크가 다 늦어가지고 이건 도발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장민철 선수가 저 트리플 보게 되면 트리플 안 짓고 또 공이업 타이밍 때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었던 내용도 공이업 타이밍이 조금 더 빨랐을 때 싸움을 걸면 웬만하면 이겼다였어요. 네. 지금도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조금씩 빠르거든요. 아 이거 글쎄요 김대범 선수가 작정을 하긴 했어. 아마 예상을 할 거예요. 분명히 올 거다. 근데 이걸 이제 막을 수 있느냐겠죠. 육관문까지. 집장관 차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불멸자야 비싸게 맞춰 나갈 수 있다고 해도 푸프전은 힘싸움에서 불멸자와 집장관의 수싸움이에요. 복귀한 선수가 보통 이제 따라잡기 힘든 게 피지컬적인 부분은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따라잡거든요. 근데 개념적인 부분을 그 디테일한 면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장민철 선수의 개념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더 대단한 건 이 개념 공유를 원희삭 선수랑 했어요. 내일 원희삭 선수 나오고 이제 장민철 선수가 원희삭 선수에 대해 얘기하길 내일 압도적으로 1등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나 지금 장민철의 경기를 보게 되면 일리가 있습니다. 네. 김대엽 선수 진짜 이거 방패 모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일꾼도 한 번 더 눌렀어요. 지금 두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타이밍엔 정말 클 겁니다. 트리플 돌리는 것까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사조 하나를 찍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제 불멸자를 들어주면서 빌로스를 만들고 한방 싸움에서 버티겠다라는 건데 장민철 선수의 그 한방이 아직까지는 유효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게시를 묻혀놨다 하더라도 장민철 선수가 정찰로 상대방의 병력이 나보다 적다라는 걸 알아요. 네. 이거 이제 김대 선수는 상대 병력을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양에서 약간 모자랄 지연정 업그레이드는 다 맞춰놔야 됩니다. 그건 필수예요. 이제 소외세 밀리는 걸 보막 중경서로 커버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변혁 가지고 지금 센터 쪽으로 이동 중인 장민철 선수고요. 일단 트리플을 지어놨기 때문에 장민철 선수는 양자 태결할 수 있죠. 트리플 지역 쪽에 딱 갔는데 보막 충전소가 있어. 그럼 앞마당 지역 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엽 선수는 상대방의 병력 동선 체크하고 언덕 위를 먼저 잡는 식의 플레이. 포지션이 좋아야 되는데 네. 포지션을 내주면 앞마당엔 없습니다. 보막 네, 거의 다 비슷하고 추적자 딱 4개 차이나요. 화성이 2개와. 이걸 이제 저 불사조 하나가 불멸자를 들어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건데 병력 동선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먼저 자리 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김대 선수도 적진 않아요. 이건 약간의 컨트롤 차이가 변수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정지장 소모를 들어가서 싸우나요? 계속 깔아두면서 계속해서 사람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김대엽이죠 지금. 네. 좋은 포지션 잡았죠. 이거. 근데 이게 한 묶인 상황에서 묶였을 때 이제 얼마나 상대 병력을 정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광전사 네. 풀리기 전에 집전건수를 줄여야 되죠. 그렇죠. 뒤에 추가 병력까지. 광전사가 풀린다 하더라도 불멸자와 집전관이 없는 상태라면 김대엽 선수가 언제 풀리냐? 자, 근데 풀리는 타이밍이 풀려요. 괜찮은 편인데요. 자, 풀렸어요.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요. 또 위험한데요. 그렇죠. 네, 하나 지금 들어주고 충전소 에너지 다 빠졌고요. 네, 다시 한번 정전소를 살려주고 있기는 한데 네. 불멸자 두 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근데 진짜 장민철이 말한 폭포자는 네. 그 개념이 맞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트리플을 짓고 난 상황이다 보니까 막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근데 막자가 있잖아요. 지켜내야 되는 상황인데 뒤로 빼주고 마지막 정지가 풀려요. 네. 자, 풀리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고 추적자 소환. 이건 지금 가스가 700가량 있어서 집중한 두 개를 만들 수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시간을 장미철을 안 주는 거죠. 네. 그렇죠. 최대한 시간적법 관문에 다 넣어주면서
어떻게든 저 자원을 다 쓴 상황에서 싸워야 되겠죠. 네. 추가 집중 간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아 근데 진전 중이거든요. 너무 뒤에 있어서 저 포지션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입니다. 그나마 상대 네. 불면자를 많이 줄여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끼고 싸울 만하긴 한데요. 하나 집중관. 오히려 언덕 위로 올라가주는 게 김대엽 선수에겐 다행일 수 있죠. 그 조금의 시간이라도 벌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이득 보는 싸움은 그렇죠. 광전산 두세 개 정도만 저렇게 보내놓고 싸움을 걸면 됩니다. 상대 네. 오게끔. 추가 면역까지 소환하면서 여기서 언덕 위쪽에서 싸움이 펼쳐지거든요. 집중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네기는 좀 약해도 해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승전형 가나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힘의 프로토스네요. 네, MC의 부활 진제! 지하철의 도전자가 내민 이유! 16강 올라가기 위해서 황동풍선생에 뻗어가기 위해서 조커가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와 장민철 김대엽 선수님 무너뜨리고 승자전으로 가장 먼저 갔어요. 멸망전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완성도 높은 플레이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복귀를 얘기하고 난 이후에 플레이가 확실히 완벽해졌습니다. 특히나 김대엽 선수를 상대로 트리플을 짓지 않은 상태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1세트에 이어 2세트까지 했다라는 건 확신이었어요. 무조건 뚫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네. 그걸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렇죠. 이 김대엽 선수를 잡기 위한 그 개념과 거기다가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 연습량을 네. 우리 경기에서 뽐내주면서 승리 따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김대엽과 고병재 선수의 두 번째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